나는 2살 때 열병을 앓고 귀가 들리지 않아. 그리고 어른이 된 후 망막색 소변성증 진단을 받았고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는 지름으로 8.8cm 정도야. 이 이상 시야가 좁아지면 혼자 밖에 다니는 것도 어려워진대. 그래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. 거기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.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뜻밖의 위로와 친절을 선물 받기도 했고,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미 있는 시도도,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도 보냈어. 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소중한 기억을. 따뜻한 마음, 고마워, 모두.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나는 좌절하지 않을 거야.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있는